3,000명에 둘러싸였습니다. 불쌍과 함께 중국인들이 던진 물병과 돌멩이에 시민단체 회원들과 사진기자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성화 봉송 도중에는 오후 3시쯤 신천역 부근에서 성화주자에게 탈북자 한 명이 갑자기 뛰어들었는가 하면 10분쯤 뒤에는 북한 인권단체 회원 두 명이 도로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특히 서울 공장에서 성화를 기다리던 중국인 시위대 3명은 반중국 시위대가 있던 호텔로 달려들어 20분간 강목 등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던 의경 한 명이 머리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고 호텔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시위대 한 명과 탈북자 3명을 연행해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SBS 권영희입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봉송을 마친 성화는 오늘 새벽 0시 28분쯤 전세기편으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당시 순안공항에는 북한과 중국 학생 1,000여 명이 나와 올림픽 성화 도착을 환영한다는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평양 성화 봉송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 주최 사상탑에서 시작돼 중국 대사관과 개선문을 걸어 오후 3시 5분쯤 김일성 경기장에서 종료됩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이가 오늘 귀국합니다. 이 씨는 기자회견을 우주 경험담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병희 기자가